안녕하세요. 반칙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동료 오빠 생각을 하모니카로 연습해보고자 합니다. 이 곡은요, 최순애님이 어린 시절에 서울로 가신 오빠를 그리워하면서 만든 동시입니다. 그 동시에 박태준님께서 곡을 붙여서 만든 동료 곡입니다. 최순애님이 이 동시를 적었을 때가 12살 아주 어린 소녀 시절이었어요. 오빠가 서울 가면서 서울 갔다 오면서 예쁜 비단구들을 사가지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빠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 듬뿍새가 울어도 오빠 생각이 나고 덜판에 기르기를 보면서도 오빠 생각이 나서 만든 동시입니다. 내용을 보면 여동생이 아주 애잔하게 동시를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모니카를 부를 때 그런 애잔한 마음을 가슴에 담고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빠 생각 악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8분의 6박자예요, 그쵸? 8분의 6박자는 8분 음표가 기준 박자입니다. 그래서 8분 음표 한 박자가 한 박자로 생각하시고 연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사 밑에 8박자 표시를 다 적어놨어요. 예를 들면은 덤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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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 박자 반박자 한 박자 반박자인데 배로 늘려서 두 박자 한 박자 두 박자 한 박자로 생각해서 하모니카를 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첫 번째 도미솔도라도솔라도라솔미레. 자, 여기서 레가 두 박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8분의 6박자이기 때문에 배로 늘리면 다섯 박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반박자 쉬는 게 있으니까 한 박을 쉬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음이 너무 기니까 제가 이 긴 음을 이어 음을 세 박만 앞에 레를 표현을 하고 뒤에 이어주는 음을 솔라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라도라솔미레둘셋솔라시도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솔라시 하고 끊기면 안 되고 솔라시도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나가서 숲에서 울 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라솔레미레도도레미파솔라까지 연결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처음에 표현할 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연습을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반박자 반박자 반박자인데 8분의 6박자니까 한 박 한 박 한 박 한 박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랄랄랄라 해서 제가 점점점 더 크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크리센더라고도 하죠. 하모니카에서는 같은 음이 3개 이상 놓으면 네, 처음에 여리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랄랄랄라 이렇게 해야만 끝에 음까지 다 나와요. 처음부터 너무 큰 호흡으로 랄랄랄라 이러면 숨이 차서 하모니카 표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리게 랄랄랄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솔미소 그 다음 민민미도 마찬가지죠. 민민민미솔미렌둘셋솔라시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밈밈미 할 때 너무 어색해서 밈밈미 이렇게 크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점점점 더 크게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개 점점점 더 크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요. 이 곡은 이슬까지 하는데요. 두 번 돌아가면 됩니다. 중간에 간주 듣고 두 번 똑같이 하면 되는데 1절은 그냥 그대로 오신다더니 여기를 솔도미레 솔돈두셋넷 다섯이고 그 다음에 간주 듣고 예, 쭉 오면 되고 2절은 끝날 때 이제 우리가 끝났다는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솔도미레 솔도미솔도 이렇게 끝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 줄씩 불러볼 텐데요. 여러분들 잘 듣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모니카는 C키입니다. 참고로 제가 앞에 올렸던 것은 A키로 불렀습니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 네, 라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라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도도레미 파솔 하고 끊어버리시면 음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결음이 여러분들이 조금 다소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만 연습을 10번 정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솔레미레 도도레미 파솔라 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줄 세 번째 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은 제가 같은 음이 세 개 이상 놓으면 점점점 더 크게 크리센도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음이 너무 세지 않도록 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라라라 솔미솔미미미솔미렌둘셋솔라시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1절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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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도, 라, 라, 도, 솔, 솔, 도, 미, 레, 솔, 도, 둘, 셋, 하나, 둘, 쉬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2절일 때는 간주를 듣고 마지막에 예, 제가 도, 미, 솔, 도로 표현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오, 신다 솔도미레 솔도미솔도 이렇게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카는 C키입니다. 제가 A키 악보에는 베이스를 간단하게 좀 넣어봤는데요. 이 노래 자체가 애잔한 곡이기 때문에 베이스가 센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요점입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박자에 있는 부분에 제가 두 박자 베이스를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A키로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키 가지고 계시는 분은 A키를 가지고 따라 불러보면 되고요. A키가 없으신 분은 C키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키로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한번 불러보시고요. 여기 A키 제가 부르는데 C키 하모니카로 하면 당연히 음이 맞지 않겠죠. C키 가지고 계시는 분은 제가 앞에 했던 C키 영상으로 같이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